보마. 아저씨 동파님, 제작 용종 수술은 이종 수술에 비해서 중복으로 나오나요? 딩동댕, 맞습니다. 일단 질병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대장 용종 수술을 혹은 위 용종 수술은 2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MG 수술에서 보장이 되는 회사도 간혹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나머지는 대장 위로만 보장이 되지 밑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한화손해보험은 N대의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되는 MG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네. 자, 수정님, 고지사항이 궁금합니다. 3년째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데 저희 엄마과 알아보는 중이에요. 당뇨병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일반 표준체는 가입이 안 되시고요. 유병자, 유병자도 많이 있어요. 325, 335, 355가 있는데요. 355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앞에 3이나 5는 똑같아요. 3개월 이내 진단, 입원, 수술 똑같고요. 나머지 5년도 6대 질환 똑같아요. 하지만 중간에 325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35는 중간에 3이잖아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355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고지사항 범위가 넓은 355 보험으로 가입하면 표준체보다 10%에서 2% 정도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355 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통원치료나 고혈압 당뇨는 고지사항의 제외예요.